표혜림 무표남이 검색어에 뜨길래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니 표혜림님께서 계속 언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다길래 무표남을 검색해봤으나 유튜브 채널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엔 무표남 유튜브라고 쳐봤으나 역시나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글 검색 후 무표남이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의 줄임말인 걸 알게 됐고 유튜브에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라고 검색하니 그제서야 유튜브 채널이 나타났습니다. 구독자 약 2,300명 정도의 유튜브 신생 채널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부터 표혜림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진짜 진실이 보이기에 맹목적으로 저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이 어떤 게 억울하고 왜 표혜림님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CCBB가 명확히 가려지죠. 이상 조혜지였습니다.